네, 조 부장님. 네, 라 대표님. 마케토랑 정규 편성은 일단 취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? 편성 취소요? 아유, 조 부장님. 그러지 마시고 딱 하루만 말미를 주세요. 제가 어떻게든 준수를 갖다 설득해 볼 테니까요. 아이죠, 저 그럼 오늘 안으로 해결해 보세요. 저도 더 이상 못 막아줍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이씨,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준수야. 아침부터 회사에 웬일이세요? 준수야, 예비 한 번만 살려다오. 에?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? 지금 방금 DBS 조 부장이 연락 왔는데 마케토랑 편성 취소하겠대. 그래서요? 왜? 그래서요? 어? 야, 너 이 바닥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알지? 어? 지금 마케토랑 본사에서 가져가려고 출연자 섭외 문제 트집 잡아가지고 태클 거는 거 아니야. 나 이거 뺏기면은 진짜 화병 나서 죽는다. 어? 준수야, 예비 살인다 생각하고 딱 한 번만. 응? 야, 내 물이라도 끓을까? 아, 정말 왜 그러세요? 준수야, 내가 이거 정규 편성 받으려고 그 제작비까지 오버해가지고 만든 건데, 야, 나 이거 진짜 손해가 많아. 준수야, 애비 한 번만 살린다 생각하고. 야, 내 무릎 꿇을게, 내 무릎 꿇을게. 아버지, 제발 일어나세요. 네. 대표님 무슨? 아니. 일단 알았으니까 돌아가세요. 어? 너 출연할 거야? 출연한다는 거야? 어? 알았다고요. 알았으니까 그만 일어나 돌아가세요. 준수야, 고맙다. 어? 나 너만 믿고 간다. 어? 너 출연한다고 분명히 말한 거다. 어? 아, 그만이야. 네, 대표님. 뭐라고요? 준수 씨가 출연한다고 했다고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일단 준비하고 있을게요. 진짜 믿어도 되는 거예요? 설마 지금 이 상황에 거짓말 하겠어? 신작가, 준수 씨한테 전화해서 사전 미팅 날짜 잡아. 서류 쪽 메뉴 생각해보라고 하고. 알겠어요.